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스튜디오의 양승명이고요. 야생의 땅 듀랑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신규 게임 개발을 하고 계시거나 해보셨거나 또는 앞으로 어떤 게임을 만들어야지 하는 꿈을 갖고 계실 텐데요. 망겜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모든 게임 개발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꿈을 갖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대중적인 흥행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매출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버는 걸 수도 있고 유명 개발자로 소문이 나서 명예를 얻는 것일 수도 있겠죠. 게임은 이래야 한다는 신념일 수도 있고 어떤 게임을 꼭 만들어보고 싶었다는 자아실현이 표이거나 어렸을 때 경험을 재현해보고 싶은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게임을 만들면서 꿈을 현실화하려다 보면 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가장 흔히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은 주로 비용일 거고요. 꿈을 이루기에 아직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팀원들의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게임을 만드는 사이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더 이상 흥행할 수 없는 게임이 되어버렸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만드는 사이에 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그 꿈을 이루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애초에 허황된 꿈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이제 꿈을 타협하는 과정이라서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듀랑고를 런칭한 뒤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기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듀랑고는 당신이 꿈꾸던 게임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옆에 은석 디렉터님도 계셨고 듀랑고는 이제 은석 디렉터님의 꿈이 훨씬 많이 반영된 게임이지만 그 질문을 해주신 게 듀랑고가 다른 게임들에 비해 비교적 꿈과 로망을 많이 이룬 것처럼 보이는 유니크하고 좀 참신한 게임이라는 칭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듀랑고는 되게 큰 꿈을 갖고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듀랑고가 처음에 어떤 꿈을 갖고 시작했는지 돌아볼 기회가 됐고요. 그 꿈을 한 6가지 꼭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퍼머넌트한 MMORD, 변화하는 환경, 진짜 같은 체험, 새로운 성장 모델 같은 디자인적인 꿈이 있었고요. 그런 꿈들을 이루면서도 대중적인 성공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트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이루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들을 갖고 시작한 듀랑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꿈들을 현실화했는지 오늘은 게임 디자인 측면에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좀 게임 디자인 전 분야에 걸쳐서 좀 리뷰를 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하거나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꿈은 퍼머넌트한 MMORD입니다. 이 표현이 약간 생소한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퍼머넌트한 MMORD는 이 연결된 하나의 세계에서 많은 유저들이 동시에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널이나 인스턴스처럼 같은 땅이 여러 벌로 복제가 되어서 유저를 분산시키는 방식을 쓰지 않아서 하나의 세계라는 연결감이 강해지고요. 다른 게임들처럼 하우징 존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만 건설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대신에 월드의 어떤 땅이든 개척하고 건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형은 생성돼서 정해져 있겠지만 그 위에 정착촌과 도시가 생기고 서로 영역 다툼을 하는 등 MMO 유저들이 이 MMO 인터랙션을 통해서 지도가 만들어지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대륙에서 플레이하는 게임을 생각을 했어요. 옆에 있는 지도는 저희가 프로토타입 때 썼던 거대한 대륙의 지도였고요. 잘 보시면 여기 호수 같은 것도 있고 강도만 흐르고 산 위에는 눈도 쌓여 있고 사막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감이 오시겠지만 게임이 흥해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저 대륙이 그냥 사람으로 꽉 차버리겠죠. 아니면 땅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크기에 비해서 사람이 적으면 MMO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 거고요.
그래서 크기가 고정된 단일 대륙으로 만든 게임은 좀 인구 밀도에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은 모델이었습니다. 저 대륙은 이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사내 테스트를 했을 때 저 대륙에서 플레이를 했고요. 총 300여 명의 넥슨 직원분들이 저 대륙에서 플레이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구 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에 따라서 신대륙을 계속 열어주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대륙 1, 대륙 2, 대륙 3 이렇게 만들어지죠. 대륙 1번에 인구가 꽉 차면 대륙 2번을 만들어주고 네, 이런 방식을 생각을 했는데요. 뭐 듀랑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마을섬이나 도시섬이 이런 방식으로 생성이 되고 있고요. 뭐 오른쪽은 이제 저 점들이 하나의 대륙인 거예요. 그래서 첫 FGT를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개의 대륙에 걸친 플레이를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런 식으로 자동 생성된 지역의 대륙들이 인구에 따라서 계속 생성되는 방식을 프로젝트 초기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늙은 대륙과 젊은 대륙이 생기는데요. 일찍 생긴 대륙과 늦게 생긴 대륙이죠. 늙은 대륙은 이제 빈 땅이 많지 않고 좀 건물들로 가득 차 있을 거고 젊은 대륙에는 빈 땅이 많고 사람들이 비교적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유저가 어느 대륙에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게임은 이제 야생의 조난당에서 공룡시대를 탐험하는 게임을 원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잔뜩 자리를 잡아놓은 피서철 해변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좀 깨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새로운 땅을 탐험해서 공룡을 만나고 그런 플레이를 할 만한 땅이 갈수록 부족해지게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유저뿐만 아니고 기존에 플레이하고 계시던 분들도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걸 탐험하고 개척하는 경험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땅을 공급을 해야겠죠. 근데 탐험을 위해서 새로운 땅을 자꾸만 만들면 전체 땅 넓이가 넓어지고 인구 밀도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땅이 공급되는 만큼 땅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 개의 대륙의 모델에서 오래된 대륙은 없애버린다 이런 종류의 모델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오래된 대륙일수록 유저가 개척해서 마을도 만들고 막 건물이 많은데 그거를 어느 날 사라지게 한다 그러면 이런 표정이 되겠죠. 네. 건설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기존에 건설했던 걸 부셔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그런 모델이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착지와 탐험하는 곳을 분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섬과 불안정섬이라는 모델을 생각을 했는데요. 안정섬은 좀 비교적 큰 대륙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개척과 건설에 투자를 할 수 있고 탐험할 만한 지역은 불안정섬이라고 해서 비교적 작은 곳을 주기적으로 만들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방식의 모델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이제 늘 새로운 불안정섬을 탐험하는 경험을 신규 유저와 오래 플레이한 유저들 모두에게 일관성 있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안정섬 모델을 생각할 때는 약간 모바일 플레이 패턴에 맞춰서 이런 의도도 좀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플레이할 수 있을 때는 안정섬에서 좀 길게 플레이를 하시고 짧게 플레이를 할 때는 불안정섬에 가서 이렇게 밀도 있는 플레이를 하는 식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섬에서는 피로도라는 개념으로 플레이 시간을 좀 제어를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요. 네, 이런 구조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사실은 이제 사유지를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곳에 선언하는 게 게임 경험에 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배산임수가 중요하다고 하죠. 네,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로 물가를 사유화하면 되게 이득이 있었는데요. 뭐 과거에 대규모 LBT 이런 거 참여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안정섬의 거의 모든 물가가 사유화돼버려서 신규 유저는 물가에 자리를 잡을 방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네, 게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사유지를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어떤 땅이 좋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선언을 했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다 아, 나 땅을 잘못 선택해서 망했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배우고 게임에 익숙해진 뒤에 자연스럽게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사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유저가 유입되는 마을섬과 실제로 고렙 유저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섬을 분리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퍼머넌트한 MMOR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유저가 직접 지도를 만드는 플레이를 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사유지 선점 외에도 PVP를 통해 서로 사유지를 빼앗는 사유지 쟁탈전 개념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싸움을 통해서 내가 정착해 있던 사유지가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이 내가 살던 집을 빼앗기는 이런 나라 잃는 슬픔을 대중적으로 잘 풀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게임을 만들면서 게임의 메인 오디언스를 좀 캐주얼 유저층으로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서로 사유지를 PVP로 빼앗는다는 개념을 그렇게 대중적으로 잘 풀 방법이 없어서 사유지를 뺏는 플레이는 좀 제외가 되게 되었고요. 대신에 이제 PVP로 지도가 바뀌는 플레이는 무법섬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겼는데요. 요거는 지금 라이브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약간 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즐겨주고 계시고요. 향후에 무법섬 외에도 정착기를 빼앗기지 않는 선에서 MMO 인터랙션을 통해 다양하게 지도가 만들어지는 요소를 더 추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항상 변화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요. 제가 변화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 시뮬레이션 요소를 좀 도입을 하고 싶었고요. 뭐 그 비전을 예전에 2014년에 NDC에서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 프로토타입에서는 그 변화하는 환경과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다는 꿈을 그대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식물이 심길 때 주변 타일 단위로 비옥도가 떨어지는 것을 계산을 하고 식물이 주변 타일에 씨앗을 퍼뜨리고 뭐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고 살고 뭐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구현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무 근처에는 살짝 갈색이 보이는데 그게 비옥도인 거예요. 당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놨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무가 심기면서 주변에 이렇게 양분을 빨아가서 바닥이 갈색으로 변하는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 자원을 소모하면서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열리고 뭐 숲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프로토타입에서 시뮬레이션이 됐었고요. 네, 고지대는 뭐 척박하고 온도도 낮기 때문에 작은 식물들만 살 수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렇게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이러면 숲도 사라지고 그 숲에서 풀을 뜯고 살던 동물들도 사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저가 뭐 폐허를 만들어버린다거나 건물을 지어버려서 식물이 사라지면 숲도 이동해버리고 동물도 이동해버리고 고사리를 멸종시켰더니 버섯이 너무 많이 번식하는 일이 생긴다든가 동물들이 단체로 폐사해버리는 무덤이 생긴다든가 하는 식의 약간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스샷들인데요. 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티라노 몇 마리가 초식 동물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 뭐 그런 장면이죠. 근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초식 동물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티라노가 딱 막고 서서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배고픈 랩터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타일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땅의 넓이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느려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 프로덕트에서는 훨씬 땅의 크기가 넓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로직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테일의 자연물들이 아트웍들이 나오면서 이제 배경 아름다운 배경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식물과 이제 자연물들을 아름답게 배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규칙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요구 조건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로직이 되게 복잡해지게 되었고요. 이 로직을 이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변수민님께서 NDC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을 하면서 콘텐츠 디자인도 되게 고도화가 되면서 시뮬레이션에서 있었던 일처럼 특정한 자원이 실제로 멸종해버리면 게임 진행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떤 자원은 되게 좋은 자원인데 이거는 어떤 위협적인 동물이 항상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종류의 요구 조건들이 계속 생기면서 자원 스팟, 크리에이터 뭐 이런 종류의 개념들이 계속 추가가 됐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엄밀한 인과율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 되게 유명한 발표인데요. 예전에 강임성님의 발표를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 갖고 있던 시뮬레이션의 꿈이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MMO 월드 모델을 위해서 땅이 계속 생성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예쁘고 의도된 환경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요구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요구조건은 잘 달성을 했지만
유저의 플레이에 반응해서 생태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종류의 시뮬레이션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저가 진짜로 야생에 조난당한 것 같은 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야생에 조난을 당하면 정해진 스토리에 기댈 수가 없잖아요. 유저가 아 이건 정해진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임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실제 같은 체험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네,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제안서에 실제로 있었던 페이지였고요. 내가 공룡시대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그럴싸하게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꿈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마을에 미리 정해진 NPC가 서서 정해진 스토리대로 퀘스트를 주지 않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은성님께서 저런 제안서를 쓰고 나서 제가 실제로 게임 디자인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은 원래 게으르잖아요. 나는 게이머고 게임을 고생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퀘스트 없이 어떻게 게이머들에게 재미있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 넛지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은 경제적인 이득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현대의 RPG에서는 대체로 NPC가 주는 퀘스트로 이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요. NPC가 주는 퀘스트 없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손발이 묶인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듀랑고에서 퀘스트 없이 유저의 행동을 이끌어낼 큰 두 가지 축은 생존과 협력이었어요. 생존은 인간의 본성이고 게임에서 아무리 게임이지만 유저 게이머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플레이를 하게 되죠. 네, 뭐 제안서를 쓸 어떤 분은 이제 돈스타브 같은 게임 보고 이거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제안서를 쓸 당시에는 아직 생존 게임 유행이 오기 전이었고요. 뭐 돈스타브가 나왔을 때 아, 사람들이 생각한 게 다 비슷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주는 동기부여인데요. 나에게 필요한 걸 내가 직접 구하는 건 사실은 가끔 귀찮을 때도 있는데 아 내가 이걸 구해오는 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난 느낌이 들면 훨씬 더 즐거운 경험이 되고 보람 있는 경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이라는 테마를 잡고 초기부터 생존에 관련된 영상물도 많이 보고 뭐 아침마다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생존 관련된 다큐멘터리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 같이 모여서 보고 이런 적도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정글의 법칙이 되게 마침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고요. 베어 그릴스 같은 분도 유명하시죠? 저런 분들도 저희한테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존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영상물들을 보다 보니까 대체로 비슷한 이슈들이에요. 네. 식량과 식수를 구해야 되고 병 안 걸리게 깨끗한 식량과 식수를 구해야 되고 뭐 잠잘 수 있는 쉘터와 편한 휴식처 그리고 추우면 체온을 어떻게 유지하냐 뭐 이런 종류의 이슈들이 항상 생존 테마에선 중요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프로토타입에서 이 수많은 생존 관련된 컨텐츠를 다 게이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때려박았어요. 그냥 저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구나 하고 다 때려박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렇게 생존 게이지들이 계속 바뀌고 이 생존 게이지들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움직이는 게임을 프로토타입 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기 보시면 지금 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난리 났죠. 근데 그런 게임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건 이제 초기 빌드의 상태바인데 뭐 배는 고프고 목은 안 마른 것 같고 뭐 체온이 좀 올라갔던 더운 것 같고 뭐 깨끗한 것 같고 뭐 이런 상태죠. 근데 모바일의 작은 화면에서 저 많은 숫자들을 다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이 UX도 문제고 게임이 되게 전달이 힘들더라고요. 전달이 힘들다 보니까 생존 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리고 그래서 게임이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복잡한 게임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생존이라는 거는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플레이를 막 하고 있으면 아,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뭔가 발전한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플레이를 너무 하드하게 파는 게 재미가 없구나. 네,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 뭐 마지막으로 뭐 써있진 않지만 게임을 만드는 동안 되게 많은 생존 게임들이 나왔어요. 돈스타브를 시작으로 해서 아류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인디게임 쪽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 이런 생존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 생존 게임을 고도화하는 게 듀랑고가 유니크하거나 경쟁력 있게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피로도라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생존 플레이는 약간의 풍치만 남겨주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뭐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듀랑고 해보신 분들은 이 그림이 뭐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생존 테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한정된 자원을 되게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왼쪽은 조금 덜 유명한 서바이벌 다큐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제 숲속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이 유리병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유리병을 주면 보통 뭐 거기에 물 떠서 뭐 먹나? 깨끗하게 씻어서 뭐 하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돌로 얘를 열심히 자르고 다듬어가지고 화살총 모양으로 다듬더라고요. 그래서 유리를 화살총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화살을 만들어서 뭐 동물을 잡고 이런 걸 하는데 아, 저렇게 써먹을 수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은 이제 생존 테마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생활의 달인에서도 생존 테마로 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생존의 달인과 요리사가 같이 무인도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종류의 네,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불러다니는 통나무를 이렇게 갖고 와서 좀 다듬은 다음에 아 이걸 도마로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특이한 방식으로 생존 자원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를 게임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요. 속성 기반 제작 시스템을 구성하게 됐는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속성 기반 제작 시스템을 처음 구상했을 때의 문서고요. 자연에서 얻은 아이템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서 앞서 본 것처럼 실제 다큐에 나올 것 같은 컨텐츠를 게임에서 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협력이 또 다른 중요한 동기부여 방식인데요. 이 시스템이 나중에 유저 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데도 되게 중요한 단초가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 기록들을 좀 살펴보다가 속성 관련 제작 시스템을 처음 착안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화이트보드 앞에서 디자이너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장면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 요쯤에 보시면 활을 나뭇가지였다가 지우고 모든 막대와 모든 줄을 섞어서 활을 만들 수 있다. 근데 막대는 어떤 게 있냐면 소나무가지, 전나무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각각이 뭐 강도와 탄성과 내구도가 다르다. 뭐 줄은 덩굴, 털실, 고무줄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다르고 뭐 활 데미지는 뭐 막대의 탄성 곱하기 2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수식으로 만들어지고 뭐 레전드 나뭇가지 뭐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 보시면 소나무가지에는 뭐 막대 속성도 있지만 목재, 뭐 땔감, 둔기 뭐 이런 속성들이 쭉 붙어 있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종류의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고요. 이때부터 굉장히 초창기였는데 때부터 속성 기반 제작 시스템을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정말 이 속성 시스템이 좀 핫했죠. 네, 저 발표드릴 예전 NDC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굉장히 많은 모델을 디벨롭을 했고 그 역사에 대해서는 저 발표 자료들을 뭐 참고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들에서 좀 다뤘던 내용이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이슈는 복잡도와 생산성이었는데요. 되게 수많은 속성들이 수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관리하기에 너무 복잡한 데이터가 되었고요. 콘텐츠 조립할 때도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야 되고 조금만 실수하면 이거는 프로토타입 때 나왔던 대화인데 막 몇 억대 공격력을 가진 무기와 몇 억대 방어력을 가진 방패가 있어서 뭐 방패 차고 맞으면 생명력이 도로 차요. 뭐 이런 종류의 이상한 버그들이 막 초창기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이 시스템에서 굉장히 큰 과제였고요. 그 뒤로 정말 다양한 논의와 담당자도 몇 번씩 바뀌어가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한 토론이 있었고요. 여러 번의 테스트 피드백이 반영되면서 이제 현재의 모습이 됐는데요. 저 발표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머님이 하신 발표인데 프로그래머님이지만 거의 게임 디자이너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델은 조금 자유도와 현실성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콘텐츠 디자인의 의도도 반영을 할 수 있고 생산성도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된 형태가 되었고요. 채집가와 제작자들이 협업할 때도 재밌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모델로 정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모레 이 시간에 여기 지하 1층에서 양혜진님께서 해주신 발표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생존과 협업을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존 테마와 제작 시스템으로
협업 플레이 루프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잘 작동을 했고 검증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 번의 테스트 동안 항상 이제 혼자 플레이 하시는 분들의 동기부여가 반복해서 저희 약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제 원래는 협력 플레이 루프가 되게 재밌고 그 협력 플레이 루프는 검증이 됐으니까 혼자 플레이 하시는 분도 장터를 통해서 익명으로 느슨하게 협업을 하시면 비슷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터를 통한 협업을 되게 장려를 하고 싶었어요. 그 방향으로 매 테스트마다 많이 시도를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솔로 플레이어잖아요. 아, 이 게임 뭐지 하고 해보시는 분이 벌써 친구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장터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고요. 장터로 해결하세요 하면 약간 치트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세요. 아, 이 게임은 왜 나한테 필요한 걸 내가 직접 구할 수 있게 안 해주냐. 그래서 게임 진행이 막히면 바로 이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 초반에는 솔로 플레이어님들이 동기부여를 찾기 전까지는 가이드로 온보딩을 해주는 게 좀 필요했어요. 온보딩이라는 말은 그 원래 조직관리 쪽에서 신입사원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신규 유저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잘 가이드를 해주는 것을 온보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퀘스트와 NPC가 없는 상태로 이제 게임의 규칙은 어떻게 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튜토리얼 같은 가이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뭐 보시면 도끼를 한번 만들어봐라. 나를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면 된다. 건설을 해봐라. 통나무를 몇 개 패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퀘스트처럼 생긴 이런 초반 가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기본적인 게임 시스템을 교육을 하고 그 뒤에 게임 플레이를 하다가 뭔가 아, 요 타이밍에 이게 궁금할 것 같아. 이런 순간에 행동에 대해서 반응형으로 또 가이드를 주고 이런 방식의 단기 가이드가 있었고요. 장기 가이드라는 것도 같이 디벨롭을 했는데요. 이거는 주로 복잡한 스킬트리에서 성장에 대한 가이드였고요. 이거는 초기에는 구현은 하기보다는 좀 게임 디자인적으로 디벨롭만 하다가 나중에 무전기 대학이라는 형식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가이드는 되게 퀘스트같이 생겼기 때문에 초기에는 너무 비대해지지 않게 하자라고 디렉터님께서 항상 조심을 시키셨는데요. 우리 듀랑고는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 아니고 유저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간단하게 정보만 전달해줘서 유저가 주도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데 가이드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하자. 이러한 의도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 시작하고 아주 기본적인 걸 한 5분 정도만 딱 가이드로 가르쳐주고 그 뒤에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 지금 이게 필요해. 이러면 반응형으로 나타나주는 이런 가이드를 초기에 만들었는데요. 여러 번의 FGT를 통해서 이제 솔로 플레이어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 이거 FGT 유저분들이 이제 뭐였지? 그 설문지에 자필로 써주신 내용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고통스러운 생을 굳이 이어가야 할. 네. 네. 생선구이나 해먹어도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장땡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게임은 뭐 하는 게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솔로 플레이 유저분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했는데요. 그 문제가 대규모 테스트 직전까지도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 대규모 테스트를 하면 이제 제대로 초반 리텐션이 가차없이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텐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 은성님께서 아이고 스포일러가 됐네요.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일직선 가이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간의 스토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좀 유저들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놀아주는 좀 길다란 가이드를 도입을 해서 열심히 조립을 해가지고 내부 테스트를 딱 했어요. 거기에서 기존에는 반응형으로만 찔끔찔끔 가르쳐줬던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다 넣었는데요. 그 내부 테스트를 했던 날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적인 날이었는데요. 그동안은 그 전까지는 이제 내부 테스트를 하면 아 이제 잘 돌아가네 평소에 보던 그 게임이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이걸 딱 넣고 나니까 밥도 안 드시고 한 2시간 동안 계속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심지어 이렇게 은성님도 그동안 일직선 퀘스트 넣지 말자고 막 고집을 하시더니 실제로 넣고 나니까 야 이거 들어가야 진짜 재밌다. 아니 그동안 안 넣은 이유가 네 그래가지고 이날 되게 충격적인 날이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되게 효과적이구나 이런 교훈을 얻고 그 뒤로 약간 길고 퀘스트 같은 일직선 가이드를 초반에 좀 넣어주자라는 기조로 좀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게임 시작 후 수십 분 정도, 뭐 아까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동안 이제 유저를 가이드해주는 긴 퀘스트 같은 일직선 가이드를 만들게 됐고요. 이걸 넣고 나니까 반대로 이제 가이드가 너무 짧다. 저희는 이제 손으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드는 데도 꽤 노력을 했는데 더 길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가이드가 있을 때가 재밌었다. 이런 말씀이 많으셔서 그 뒤로도 계속 요거를 재밌고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디벨롭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디벨롭된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오전에 이 자리에서 강혜민성 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기 몇 분간, 몇십 분간 솔로 플레이어들의 온보딩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 수제 가이드가 딱 끊기는 순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피드백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아, 지금까지 가이드를 해주는데 왜 갑자기 날 버려두는 거냐 이런 종류의 반응이 되게 많았고요. 이탈 지점 분석을 해봐도 가이드가 딱 끝나는 순간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탈을 하시는 게 보이고. 그래서, 근데 뭐, 한번 양보를 했으니까. 네, 그냥 두 번 양보도 못할 거 없겠죠? 그냥 퀘스트도 그냥 만들까?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게임과는 달리 저희가 미리 만들어진 퀘스트를 넣기가 어려웠던 게 모든 섬들이 지형과 자원 분포가 절차적으로 생성이 돼서 이 퀘스트라는 걸 만드는 순간에는 어떤 지형에서 어떤 자원 분포가 있는 곳에 퀘스트를 주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퀘스트도 이 자동 생성된 지형에 맞춰서 절차적으로 생성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이 생성이 될 때 이제 어떤 자원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된다에 대한 대략적인 의도를 가진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근거로 퀘스트도 같이 생성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단체가 무전기를 통해 임무를 주는 요소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요 타이밍에 또 감사하게도 굉장히 뛰어난 시나리오 라이터님도 합류를 해주셔가지고요. 임무들이 담고 있는 풍취와 캐릭터들도 되게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옆에 나오시는 분은 이제 유명한 분이죠. 그 동물을 해치지 않아도 되니까 다리뼈만 가져오면 된다 이런 임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래서 이 임무가 들어감으로써 가이드가 끝난 뒤부터 실제로 솔로 플레이어님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기 전까지 온보딩을 하는데 그 사이 공간을 잘 메꿔주도록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제안서에선 노 NPC 노 퀘스트 아니었는데 NPC도 있고 퀘스트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게임에서는 그냥 퀘스트 하나로 해결하는 걸 초기에 수십 분에 걸친 일직선형 가이드를 수제로 만들고 그 뒤에 다시 단체들이 주는 퀘스트 임무가 계속 나와주니까 그럼 꿈을 포기한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퀘스트라는 장치가 다른 게임에서 왜 그렇게 많이 도입을 하고 왜 그렇게 잘 작동을 하는지 왜 그렇게 동기부여가 잘 되는지 그 위력을 다시 재발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초기에 앞에서 잊으셨을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협력과 생존을 통한 개척을 주된 동기부여로 잡았는데 처음부터 퀘스트가 있는 게임을 만들었으면 이 협력과 생존을 통한 동기부여 장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퀘스트를 피해온 개발 기간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 퍼머넌트한 MMORD와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진짜 같은 생존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특별한 성장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안서에 있었던 그림인데요. 제안서에서는 이제 은성님께서 전투 생활 사회 3개의 레벨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게임일 것이다 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 3개의 레벨을 해야 되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프로토타입 만들고 할 땐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이 3개 레벨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해봤는데요. 만들다가 네, 당시에는 저는 아직 완전히 게임 디자이너가 되기 전이었고 당시에 디렉터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왜 3개 레벨인 거예요? 하고 여쭤봤거든요. 뭐 물론 많은 대화가 없었지만 디렉터님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 꼭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원하는 게 뭐였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이제 당시에 MMORPG들을 샌드박스 MMORPG와 테마파크 MMORPG로 주로 나눴는데요. 샌드박스 MMORPG에서 주로 채택하는 성장 모델들이 스킬 트리가 되게 복잡하고 성장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트리를 막 타든 상관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덕분에 되게 배우기가 어렵고 유저들이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반면에 이제 테마파크형 MMORPG들이 주로 채택하는 캐주얼한 성장 모델은 단일 레벨이 딱 있어가지고 아, 너 이것만 올리면 돼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좀 자유도는 제한이 되지만 배우기 쉬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성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은성님이 사실 하고 싶은 거는 그 샌드박스 MMR 샌드박스 게임의 그 자유롭고 복잡한 스킬 트리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만들면 학습 곡선이 너무 높고 그 유저들이 잘 배우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니까 세 개의 레벨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뭐 장래 희망을 밝히면 그에 따라서 가이드를 해주는 식으로 조금 학습 곡선을 낮추자. 뭐 이런 의도에서 초기 제안서에서 3개 레벨을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어쨌든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레벨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약간 샌드박스스러운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모델을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스키사파리나 타이니 융즈 같은 당시에 핫했던 모바일 게임들이 행동 기반, 행동 카운트 기반으로 뭐 성장하는 모델들을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걸 참고를 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스킬로 드러나 있고 각 스킬들은 행동 카운트 기반으로 획득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로 만들어 봤었고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렸던 스킬 시스템 디자인 문서인데요. 스킬 배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레벨이 거꾸로 역산이 되고 행동 카운트를 통해서 스킬을 랭크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저 모델을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갔는데요. 다만 이제 하드코어 유저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킬의 연구 시간 같은 것을 도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를 했어요. 뭐 연구 시간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샌드박스스러운 성장 모델 같죠. 네. 계속해서 샌드박스 성장 모델이 테스트를 했고요. 다양한 모델을 테스트를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길고 꽝 없는 성장이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 나갔는데요. 꽝이 없다는 것은 복잡한 스킬 트리에서 잡키해가 될 수도 있고 한쪽 트리만 장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쪽도 꽝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고 싶었고요. 모든 분야를 동시에 섭렵할 수 없게 해서 자연스럽게 협업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성장 모델을 테스트해볼수록 점점 더 시스템이 복잡해졌어요.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스킬 트리가 되게 복잡해지고 그 스킬 복잡해진 스킬 트리를 다 보여주기가 어렵고 네, 요거는 당시에 이제 FGT를 하다가, 지금 장기 FGT를 하다가 중간에 테스터분들이 하도 성장 모델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공지를 한 번 더 올렸는데요. 이게 되게 배우기 어렵다는 뜻이죠. 네, 너무 복잡하고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배우기도 어렵다. 뭐 이런 피드백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또 대규모 LBT를 앞두고, 아, 대규모 유저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성장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은성님께서 그냥 단일 레벨 합시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습관의 조치로 단일 레벨을 도입을 했고요. 시험 삼아 도입을 해봤는데 예상했던 부작용들이 다 생겼어요. 그중에 제일 컸던 거는 이제 전투로 레벨업하는 게 너무 효율적이라서 사람들이 다 전투로만 레벨업을 하고 그 레벨로 생활 스킬을 막 찍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밸런싱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성장 내러티브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평생 전투만 했는데 크고 보니까 대장장이 장인이 되었어. 이런 것이 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 모델에 대해서 금기가 깨지고 나니까 많은 팀 내에 있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아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하고 정말 신기한 성장 모델을 많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성장 모델도 있었고 어떤 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시패드 방식 뭐 이런 성장 모델도 네, 제안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요구 조건 두 가지. 샌드박스 RPG의 자유도 높은 성장을 취하면서 대중적인 학습 곡선을
채택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한 모델은 곤란하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너무 파격적인 모델은 채택하지 않았고요. 이제 다양한 논의 끝에 지금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단일 레벨과 계열별 레벨을 둘 다 성장시키는 모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일 레벨이 학습 곡선을 완화해주고 계열별 레벨과 스킬 트리가 자유도를 좀 부여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시에 되게 많은 모델이 후보였기 때문에 바로 구현을 하는 대신에 웹으로 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봤는데 뭐 그런 영상이 있길 한번 가져와봤고요.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처음 시작하면 한 계열의 스킬만 쭉 있었고 쭉 레벨업을 하다 보면 뭐 여쭤봤다면 계열 레벨과 현재 레벨이 같이 오르죠. 그러다가 직업을 선택하면 다양한 스킬 계열이 생기고 뭐 이런 모델을 이제 처음에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게임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뒤로 이제 직업 선택이나 계열 선택 같은 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되게 다양한 히스토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된 단일 레벨 하나를 올리면서 계열 레벨들을 같이 올리는 방식이라는 기조는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학습 곡선 때문에 계열을 3개만 딱 가자라고 했는데 단일 레벨이 학습 곡선을 잡아주기 때문에 계열 레벨은 굉장히 다양하게 늘릴 수가 있게 되는 추가적인 이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테스트가 있었던 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게이머분들이 스스로 이제 나는 사냥꾼이야 나는 채집가야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체화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하실 수 있게 된 것도 좋은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투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처음에 듀랑고가 갖고 있던 꿈에는 전투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사실 큰 꿈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그럴싸한 수렵 경험 한 줄 정도 있었는데요. 퍼머넌트한 월드와 변화하는 환경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룰 수 있으면 그냥 수렵 경험 자체는 그럴싸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초기 멤버분들이 프로그래머분과 애니메이터님들이 마비노기 영웅전 만드시던 분들이 그대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눈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냥 꿈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칼춤 전투를 하면 안 되고 모바일 네트워크는 지연이 좀 있대. 그럼 지연이 있어도 합이 잘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제자리에서 칼춤 추지 않고 루트 모션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도망가는 동물을 열심히 추격해서 잡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종류의 굉장히 많은 꿈들이 생겼었고요. 그런 방향으로, 뭐 나쁜 방향은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쭉 디벨롭을 했는데 나중에 만들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서버 아키텍처랑 잘 안 맞는 거예요. 저희는 기술적인 꿈들 중에 글로벌 단일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인 분산 아키텍처를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투 중에 막 이동을 하고 도망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 여러 노드에 걸쳐서 동기화 부하가 생기고 노드마다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화가 지연이 막 빨라졌다 늦어졌다 막 이러면서 합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투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버 이슈로 테스트 때마다 전투 품질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거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구현력이 소모가 되면서 원하는 만큼 디벨롭을 한 상태로 전투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개선이 어려웠고요. 네, 그래서 이때 어떤 고생을 했는지는 저 과거에 이광영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을 보시면 더 좀 와닿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는 이제 런칭 얼마 전에야 타협점을 찾아서 안정화를 시켰는데요. 서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쫓고 쫓기는 추격 수렵 대신에 조금 동물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를 기반으로 전투를 만들었고 이제 처음에 전투 시작한 곳에서 너무 멀어지면 좀 되돌아오게 해서 전투 시야도 많이 제한을 하고 되게 아쉬운 부분이 저희도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평시랑 전투시랑 조작기가 달라요.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고요. 함정 플레이도 서버 이슈 때문에 현재 제거된 상태라서 굉장히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가 다른 피처에 비해서 좀 더디게 개발이 돼서 지금도 계속 개선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잘 개선할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듀랑고가 가졌던 다양한 꿈과 그것들이 어떻게 현실화됐는지를 돌아봤는데요. 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돌아보니까 되게 아쉬운 점도 많지만
처음에 꿨던 꿈이 굉장히 많았던 걸 감안하면 되게 많은 꿈을 이룬 프로젝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프로젝트가 런칭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뭐 신기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듀랑고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런칭까지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부인 대상의 테스트를 많이 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프리프로덕션의 마지막 선출물이었던 그 종종 보신 그 도트 그래픽의 프로토타입을 사내 테스트를 했어요. 내부에서 끝내지 않고 넥슨 내에 다른 개발팀 분들에게 막 시켜봤고요. 그 뒤에 뭐 매 빌드마다 뭐 잠깐 그 테스터님들이 이렇게 회사에 오셔가지고 잠깐 해보시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테스터님들 개인 기기에다가 깔아서 한 1, 2주 정도 해보시게 하는 그런 FGT도 했고요. 뭐 지스타 이후에는 대규모 LBT도 하고 뭐 해외 유저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해외 CBT도 하고 뭐 이런 내부 어떤 마일스톤도 내부 목표로 끝내지 않고 외부인 대상 테스트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인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내부 목표만으로 마일스톤을 잡는 것보다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내부인들은 뭐가 좀 안 돼도 마음의 눈으로 된다 치고 보자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게 그런 데에서 되게 허점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부인들은 되게 의무감에 좀 플레이 우리가 만든 게임이니까 재미없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하시는데 외부인들은 흥미가 떨어지면 바로 이탈을 해주시죠. 그게 게임 입장에서는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인 대상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앞에서 이제 동기부여와 학습곡선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여기에서 나오고요. 이거는 외부인 대상으로만 테스트로만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네. 외부인 대상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테스터 모객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오픈 때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내부 테스트, 그러니까 이런 FGT 같은 거는 좀 편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게임 좋아하시는 대학생분들 또는 업계 지망생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 수고비 같은 것도 좀 드리고 하니까 의무감에 재미없어도 열심히 피드백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걸러보셔야 되고요. 그런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심층 인터뷰, 솔직히 말해서 좀 적고 싶은 거 아니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노이즈도 좀 제거를 하고 로그 분석을 해서 좀 아,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짜 맞나 이런 교차 검증도 하고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기기에 깔아서 집에서 해보시게 하면 조금 더 솔직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해야겠네요. 두 번째로는 팀 내의 생산적인 토론 문화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게 게임이 확고한 장르 문법에 충실한 게임이 아니라면 이 디렉터가 생각하고 얼라인을 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되게 많고요. 개발자들도 다들 게이머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게임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부분을 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렉터가 아무리 비전 온라인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각자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디렉터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냐? 이런 시각을 내세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일부러 디렉터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막 일부러 앞장서서 막 반론을 하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반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비전 온라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뭐였지? 그 성장 모델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런 사례를 보셨죠. 근데 토론이 결론이 안 나면 안 돼요.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재하거나 정리하는 사람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요. 모든 팀원이 토론에 참가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팀원이 토론에서 트롤링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시간이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채용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도 토론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를 되게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이 결론이 잘 안 나면 다수결로 하고 싶은 유혹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다수결이라는 게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임에선 좋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 끝에 결정은 디렉터가 하고 디렉터가 결정한 후에는 그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고요. 토론 과정이 이후 온라인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디렉터님의 성향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요 이은성님께서 재작년에 발표하신 내용도 좋은 내용이니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 3분 정도 오버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매빌드마다 아니면 항상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꿈이 맞는 방향인지 재검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의 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꿈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업계의 트렌드가 바뀌기도 하고 뭐 처음에 생각했던 게임을 그대로 만들면 뭐 몇 년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낡은 게임이 되겠죠. 어떤 꿈은 아까 전투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그런 꿈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꿨던 꿈들이 서로 상충한다고 판단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두 꿈 중에 태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꿈을 포기해야 될 때는 우리가 왜 그 꿈을 꾸었는가를 다시 생각을 하고 좋은 대안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포기를 해야 될 때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게 좋은데요. 저는 사실 그 초반에 시뮬레이션 쪽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게 이제 뭔가 포기해야지 우리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이걸 포기해야 돼 이런 순간이 없고 그냥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네 하는 상태로 그냥 런칭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뭘 얻었는지 우리는 왜 이것을 포기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듀랑고에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기존 게임에서 잘 작동하는 장치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농담처럼 저희 프로젝트는 레벨과 퀘스트를 새로 발견했다라고 표현을 종종 하는데요. 레벨, 단일 레벨과 퀘스트를 배제하려고 노력한 과정 끝에 레벨과 퀘스트가 왜 있고 왜 잘 작동하는구나를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피하려는 과정 덕분에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게임 디자인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장르 문법을 부정해보는 게 뻔하지 않는 게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르 문법을 부정해보는 게 어떤 생각지 못한 타협점을 변증법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왜 그런 클리셰가 생겼는지를 더 잘 알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지금까지 듀랑고의 게임 디자인 과정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뭐 앞으로 국내 게임 시장에도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임들이 더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항상 채용 중이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제가 못 이룬 꿈들을 함께 이루고 싶은 분들의 연락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